자, 자, 어? 자, 13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사법에 뭡니까? 실거래약은 며칠 내에 신고해야 돼요. 매매로부터 60일 내지요. 자, 더 뒤로 앞는 게 봐요. 자, 2번에 보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적용 범위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매매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자, 뭐만 적용이 있다? 매매에만 적용이 있어요. 재류의 줄에 매매에만 적용이 있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이고, 1월 1일 이후의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입니다. 이후에 등기할 때인데, 자, 2006년 몇월 며칠? 1월 1일 이후의 계약이고, 2006년 몇월 며칠?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12년 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봐요. 일단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 4번에 세 번째 줄에 다만카는 거 있지요. 그 별표시에요. 다만카는 거. 자, 102페이지 갈로 4번에 1번에 세 번째 줄. 자, 찾으세요. 다시 10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뭡니까?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다만 있지요. 찾았지? 자, 요 세 가지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뭘 등기하지 않는 경우다?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책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전의 계약. 자, 2006년 몇 월 며칠 이전의 계약? 1월 1일 이전의 계약. 두 번째는 가등기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 내 집 돼요? 그렇지. 가등기할 때 거래 가액 등기할 필요 없지요. 세 번째는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해야 할 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봐요. 왜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내 글 한번 봐봐요. 요불이 매도인이고 요불이 매수인이에요. 둘이 뭡니까? 매매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재판 들어갔죠? 그럼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인데 판사가 뭡니까? 매도인 보고 얼마 주 팔았느냐? 매수인 보고 얼마 사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지요? 그럼 다 알잖아요. 다 하니까 굳이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언제 거래가액 등기 않는다?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전의 계약이거나, 두 번째는 무슨 등기할 때나? 가등기할 때나, 세 번째는 뭡니까? 매매라 하더라도 무엇에 의할 때? 판결 등에 의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해되세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거기 매매 목록이 있죠. 첫 번째,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고 부동산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지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할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이 등기부에 거래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각구에 1 소유권 이전하면서 5억 7천, 이렇게 거래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등기부에 2010년도에 딱 하면 바로 나와요. 제 말 이해되세요? 거래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갑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에 토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에요. 자, 이럴 때는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 두 번째는 ABC가 매도인이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갑을 병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한 개지만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죠. 이럴 때도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하고요. 요거 두 개의 부동산 합산액이 10억입니다. 두 번째, 요 토지가 되느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요 토지는 뭡니까?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의 1이에요. 자, 요럴 때는 매매목록 작성하지요. 그 매매 목록이 나올 때는요, 등기부에 거래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매매 부동산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봐요. 등기부에. 각구에 있죠. 1. 소유권 이전하고, 매매 목록, 제 몇 호, 7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 매매 목록 제 7호를 찾으면은 부동산 표시와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면 거래가 있던 게 않더라도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정리합시다. 매매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바로 나오지요. 근데, 매매 목록을 작성할 때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온다. 매매 목록 번호가 나온다. 매매 목록 번호가 나오지요. 그럼 그 매매 목록 번호를 찾으면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두 개 있죠? 요럴 때는 매명을 찾아서 안 합니다. 여기 서초구고요. 여기 강남구예요. 그럼 따로따로 신고할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따로따로 신고할 때는 매명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책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볼게. 자, 여러분 4번에 기억번 한번 봐요. 4번의 기억번. 매매 목록에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되어 있죠.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사항란에 거래가 기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봐요.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 나오지요.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 목록을 전자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는 그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되어 있죠. 정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봐요. 따라서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는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통해서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다. 정말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됐죠? 다시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매매일 때는 등기부에 거래 가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요. 근데 매매 목록을 작성할 때는 등기부에 거래 가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온다? 매매목록 번호가 나오지요. 그럼 매매목록 번호를 찾으면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맨 밑에 봐요. 매매목록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지요. 한 개의 신고필 중에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일 때. 근데 관로 한번 봐봐요. 단 한 개의 계약서에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도, 자, 여기서 밑줄 쳐요.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신고할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할 필요 있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부동산의 한계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매매목록을 작성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요 매매 목록은요, 잠깐 요거 정리합시다. 요 매매 목록은, 여기 뭐냐, 매매 목록은요, 요건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무슨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하고요. 영구 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열어놔요. 자, 매매 목록은 무슨 등기부고? 광의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하고? 영구 보관하고. 또 무슨 규정이 없다?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놓고요. 자, 또 뒤로 넘겨봐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디 보느냐면, 135페이지 한번 봐요. 135페이지. 자,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가처분 나오지요. 우리 앞에 거 건너뛴 거 있잖아. 이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 내용이 쉽기 때문에 뭐 3, 4, 5, 6을 다 해도 됩니다. 지금 내용을 좀 까다롭게 하는데, 자,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가처분.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참 잘 나오는데, 지금 요게 우리 책에는 가압류가 없지요. 가압류를 내가 이제 빠뜨렸어요. 근데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같이 설명해 볼게요. 책에는 가압류 없습니다. 가압류를, 일단 가압류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가압류부터 설명할게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아무 차도 없습니다. 자, 가압류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가압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죠? 가처분은?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 뭔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설명할 자신은 없죠? 아, 설명할 자신 있으면 한번 설명해 봐요. 자, 없다고 보고, 자, 봅시다. 가압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가압류가 뭔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게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자,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면 갑은 뭐가 돼요? 채무자. 을은 뭐가 됩니까?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채권자, 채무자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돈 같은 거, 돈 거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큰 돈도 그렇지만 작은 돈 있잖아. 5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 빌려주고 지난 사이에 200만원 빌려주고 있잖아요. 뭐 사촌 동생한테 빌려준다든지 지난 친구한테 빌려준다든지 또 뭡니까? 뭐 처제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차용증 쏟올라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기 참 어렵죠. 근데 돈의 소송이 여러분 묘한 거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은요. 100만원 빌려줘도 그건 기억해요. 근데 빌려간 사람은 뭡니까? 악인은 아니더라도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돈 돌아가면 내가 언제 빌렸지? 뭐 이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참 입장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 쏟도록 하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뭡니까? 인터넷 뱅킹을 해요. 인터넷 뱅킹 하면 돈을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제목이 있잖아요. 얼마 빌려줌 뭐 이렇게 딱 해놓고요. 딱 빌려주잖아요. 빌려주고 난 뒤에 또 문자 하나 보내요.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야 지금 200만원 붙였지? 잘 받았니? 이렇게 물으면요 아무리 그래도 답장은 옵니다. 받고 난 뒤에 언니야 잘 쓸게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럼 그걸 보관하면 뭡니까? 여기 증거로 역할을 합니다. 거기 차용증 역할을 해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면 기분 안 나쁘게 차용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돈을 우리 채권 채무관계 있죠.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돈을 빌려주고 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잖아. 안 갚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어? 사기죄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한 천만 원 빌려줬는데 전화해도 뭡니까? 전화기 꺼져있고 돈 안 갚아요. 일반적으로 사기죄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라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사기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돈 빌리는 거는 뭐예요? 처음에 대부분 처음부터 떼먹겠다라는 걸 안 빌려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갚는 거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 돼요. 어떤 경우 사기죄 되냐면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뭡니까? 한 여기 여러분한테 돈 다 빌렸어요. 돈 다 빌리고 난 뒤에요. 두 달 뒤에 뭡니까? 캐나다 이민 가려고 때 수록 다 밟아놓고요. 이미 자기 집은 뭡니까?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돈 받을 갚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럴 때는 뭡니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8월 11일 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요. 반환 소송을 합니다. 그럼 소송에서 을이 이겼죠. 이기면 을은 갑의 건물을 뭐 붙여요? 경매 부채가 뭡니까? 내 빌려준 돈을 받아올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갑도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니까 소송 중에 있잖아요. 소송 중에, 아, 그럼 소송 전에 미리 뭡니까? 병한테 요 건물을 빼돌려요. 등기해 놓습니다. 보통 여기 처남이면 이 매부지간에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 건물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그럼 병은 뭐라 해요, 일반적으로? 너를 골탕 먹이 위해서 내가 샀다고 하겠어요? 재값 주고 샀다고 하겠어요? 재값 주고 샀다고 하겠죠. 근데 둘이 보니까 처남 매부지간에 뭔가 의심 들지요? 그럼 다시 이 사람한테 뭘 하냐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또 해야 돼요. 여기 뭡니까? 속일 사자지. 해야할 했자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을을 속이고 을을 해야게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걸 뭡니까? 사회행위 무슨 소송? 취소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저렇게 소송 중에 팔아버리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요? 골치 아프지요? 이해됩니까?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니까요. 어떻게 하냐 봅시다. 자, 8월 10일 소송하면요. 보통 소송 전에 8월 5일 날 저 갑의 건물을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해요. 그럼 법원이 개입된 뭡니까? 등기소에 부탁해야 되죠. 등기소라고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은 부탁한다는 거예요. 보내서 자, 1번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2번 가압류 등기되지요. 등기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가압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등기부에 있지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청구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금액이?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청구금을 얼마 적어줘야 돼요? 1억 적어줘야 되겠죠. 1억 적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압류의 대상은 뭐냐? 자, 여기 무슨 채권이에요? 금전 채권이죠. 가압류는 무슨 채권일 때 한다? 금전 채권을 못 받았을 때 가압류합니다. 자, 무슨 채권을 못 받았을 때? 금전 채권. 여러분, 와,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하면 애들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양육비 지급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의 월급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죠. 양육비 지급도 뭐예요? 금전 채권이에요. 정말 이해돼요? 자, 무슨 채권을 못 받았을 때? 금전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뭐 한다? 가압류합니다. 자, 무슨 채권 못 받았을 때? 금전 채권. 자, 두 번째는 가압류는 반드시 뭡니까? 뭘 적어줘야 돼요, 이게?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자, 반드시 뭘 적어줘야 된다?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압류됐죠? 자, 우리 가압류 나왔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요 가압류된 부동산을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어? 가압류된, 지금 이 갑의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잖아. 가압류된 부동산을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되더라도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지금? 갑 거잖아.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병한테 팔았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세 번째, 가압류 등기되더라도 처분 금지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지요. 자,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처분 금지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잘 들어봐요.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았잖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뭡니까? 봐요. 샀지만 가압류를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지요. 가압류를 알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누가? 을이 소송에서 이기지요. 이기면 뭐예요? 요 건물을 뭡니까?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을의 가압류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 을이 소수는 이기면 병은 을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해요? 대항을 못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자 감유 채권자가 채권자가 뭘 하면 승수를 하면 자 병은 감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감유 채권자 소송이 지면 어떻게 돼요? 2등기는 유효입니다. 맞잖아? 지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다 보면. 자, 여러분이 돈을 받겠는데요. 감유 안 해놓고 뭡니까?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또 그 사람하고 소송의 문제가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감유를 이렇게 해놓고 팔면 어떻게 돼요? 해놓고 뭡니까? 딴 사람 팔더라도 내가 소송을 이기면 뭐예요?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을은 감유 요 새로 사는 사람만 대항할 수 있지만 병은 뭐예요?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돈 못 받았을 때 있잖아요. 감유 해놓고 소송하기 좋겠어요? 안 해놓고 소송하기 좋겠어요? 해놓고 소송하기 좋겠지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감유 등기 해놓더라도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지요.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지요.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유 해놓고 난 뒤에 갑이 병한테 팔았지요. 근데 감유 채권자 을이 이겨버렸어요. 그럼 병은 뭡니까? 을의 감유를 알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 반대성은 어때요? 을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병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해되겠죠? 됐고. 자, 네 번째. 요거는 가처분도 똑같습니다, 이거. 감유나 가처분도 똑같아요. 똑같고. 자, 네 번째. 우리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요. 감유나 가처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분필하기 전까지 안 돼요. 그 지분이 돼서. 여러분, 지분 재산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가 바로 뭡니까? 감유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감유나 가처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요 감유된 부동산의 미등기예요. 자, 감유나 가처분된 부동산이 무슨 등기다? 미등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주고 뭐한다? 감유나 가처분합니다. 여섯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감유나 가처분은 주등기로 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감유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감유 가처분은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갑이 만약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감유를 말소해야 되죠. 그러면 요 감유는 무슨 말소다? 촉탁말소입니다. 돈을 갚으면 무슨 말소? 촉탁말소예요. 촉탁말소고. 자, 여기 무슨 뭐다? 감유입니다. 감유예요. 자, 정리합시다. 감유는 무슨 채권? 금전채권일 때고 등기부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청구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감유된 부동산을 팔 수 있다? 판다? 팔 수 있지요. 근데 감유 부동산을 팔더라도 새로 산 병이 있지요. 감유 채권자 소송에 이기면 병은 감유 채권자한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근데 감유 채권자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은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감유 채권자 대항하지 못하고 을은 뭡니까? 감유 채권자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병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 헷갈리면 안 되고. 자, 되고. 여기 뭐라고? 가압류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가체분 한번 볼게요. 가체분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가체분 볼게요. 거기에 그 보면 여러분 가체분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개생물 가는 거 동그라미 쳐 봐요. 135페이지. 가체분 넣기 의 나오잖아. 첫 번째 줄에 자, 135페이지 6번. 6번 찾으세요. 135페이지 6번에 1번의 첫째 줄 개정물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찾아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자 봅시다. 이제 가처분을 해볼게요. 가처분을. 자 갑이 있지요. 자 을 앞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등기되고 자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든지 여기에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요. 그러면 갑은 소송을 하니까 뭐라 한다? 원고라 하고 을은 뭡니까? 소송을 제기당하니까 뭐라 해요? 피고라 하겠지요. 자 원고와 뭐라고? 피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자, 8월 10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하고 똑같아요. 소송 중에, 을이 건물을 빼돌릴 수 있어요, 못 빼돌려요? 빼돌릴 수 있지요. 그럼 딱, 갑은 뭡니까? 또 뭡니까? 병하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요? 골치 아프지요. 그러니까, 보통 8월 5일 날, 갑은 법원에 가서 있지요. 뭘 하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자, 그럼 법원이 기업에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죠. 등기소에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반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요.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자, 이게 또 주의 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가압류는 등기부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청구 금액이 나온다 했겠지요. 근데 가처분은 두 개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뭘 적어주느냐?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가 요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또 뭡니까?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지사항 적어줘야 돼요. 금지사항. 양도 제공,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요 두 개는 등기부에 뭐라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등기부에 반드시 뭐라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 열어놓고요. 자, 잘 봐요. 거기 보면 개정물 가는 거 있죠? 개정물이 한 자리 볼게요. 아, 맞나 모르겠다. 잠깐만. 에이씨. 갑자기 빌린 것 같다. 자, 볼게요. 자, 개소할 개자에다가 다툴 쟁자에다가 물건 물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자 해석해볼게요. 다툼이 계속되는 뭐라고? 물건입니다. 자, 다툼이 뭐라고? 계속되는 물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봐. 여기 다툼이 계속되지요. 여러분, 가처분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건 처분군지 가처분이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금강에 뭡니까? 강변에다가 그 빌라, 3층짜리 빌라를 샀어요. 금강을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리면 내 발 앞에 내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침해돼요? 침해 안 돼요? 침해되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있지요. 뭡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점심 때 이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회덮밥을 먹었어요. 근데 전부 식중독 걸렸어요. 구청에서 뭡니까? 검사 나왔어요.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균이 밝혀질 때까지 뭡니까? 그 식당을 영업정지 가처분할 수 있죠. 들어봤어요?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신랑이 있지요. 심심하면 때려요. 술만 먹으면. 그럼 아내가 뭡니까? 신랑을 안방을 못 넘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안방 접근금지 가처분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게 다 뭡니까? 다툼이 계속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봐요. 이 건물에서 다툼이 되잖아 지금. 넘겨두라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계쟁물카입니다. 다툼이 뭐라고? 계속되는 물건. 자, 그걸 무슨 물? 계쟁물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가처분이고. 그럼 잘 들어봐요. 자, 봐요. 신랑이 넘어가 때리잖아. 안방 접근금지 가처분했지요. 신랑이 안방을 넘어올 수 있어요? 못 넘어와요? 어? 넘어올 수 있지. 왜 못 넘어와요? 안방 접근금지 가처분하더라도 뭡니까? 술 먹고 난 뒤 안방을 걷어차고 넘어올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넘어오더라도 뭐예요? 요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촬영해가 법원에 제출해 가요. 퇴거 명령 시킬 수 있어요. 퇴거 명령이 뭐예요? 어?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잘 들어봐요. 무슨 명령 시킬 수 있다? 퇴거 명령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들어봐요. 여기서. 다시 볼게. 자,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은 무슨 물? 계쟁물. 두 번째는 피보전 권리와 뭘 적어줘야 된다? 금지사항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적어줘야 되지요. 자, 피보전 권리와 뭐라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봅시다. 여러분, 물어볼게. 이렇게 이제, 갑이 처분금지 했잖아.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요. 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자, 이렇게 금지사항도 돼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하더라도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이거 방금 해봐요. 안방 접근금지 가처분 하더라도 남편이 넘어올 수 있다 했어요? 못 넘어온다 했어요? 넘어올 수 있다 했잖아. 또 아까 생각해봐요. 영업정지 가처분 했잖아요. 하도 식당 주인이 뭐 배짱으로 뭡니까? 영업 계속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까 공사 중지 가처분 하더라도 뭐예요? 그 시공자가 뭡니까? 공사 강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뭡니까?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철거명이 시킬 수 있어요. 또 영업장 폐쇄시킬 수 있어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팔았어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지요. 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와 똑같아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더라도 처분금지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지요? 정말 이해됐어요? 없고. 근데 만약에 갑이 소송에서 이기지요? 이기면 뭡니까? 병은 갑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물론 갑이 지면 뭐예요? 이 등기는 유효하고.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 갑이 가처분권자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마하면, 승소하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자,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서 이 4번이 시험 잘 나왔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 갑이 이전 소송이나 말소송을 이겼죠. 갑이 소송 이겼어요. 갑이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또 무슨 소송?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했어요. 그럼 자, 4번 갑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이전 등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 소유권 이전이 등기했지요. 요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그러면 이렇게 받아왔으면 당해 가처분 등기는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무슨 가처분 등기는? 예,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당의 가처분 등기는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당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당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내 건물 명도 소송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소송, 소유권 말소 소송 할 때 가처분 해놓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해놓고 하는 게 낫겠어요?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만약 가처분 이거 안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소송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병한테 팔아버리면 또 병과 또 소송해서 문제가 돼요. 정말 이해돼요? 근데 가처분 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팔더라도 갑이 소송을 이겨버리면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뭐라고? 단독신청 말소하고 당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똑같아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뭡니까? 가처분 가압류 안 되지요. 근데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되지요. 또 가압류 가처된 부동산에 미등기일 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무슨 보존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등기해주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다음 여섯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정리 해볼게요. 자, 가압류는 무슨 채권? 금전채권. 가처분은 뭐라고? 분쟁물, 계쟁물. 또 가압류는 등기부에 청구금액이 나와야 되지요. 근데 가처분은 뭐가 나와야 된다? 피보전권리와 무슨 사항? 금지사항이 나와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해놓고 있잖아요. 소송에서 팔 수 있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도 본 사람한테 처분금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 없잖아요.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에 소송을 이기면 뭐예요? 새로 산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나 가처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지. 그래서 그걸 기본 매수 깔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고. 자, 또 뒤로 넘겨볼게요. 137페이지. 7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가등기. 요거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 중간하다가 또 맞추고 싶으니까 전부 다 할게요.